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우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까도까도 나오는 논란의 걸그룹 에이프릴 멤버들의 인성 논란입니다. 전 멤버 이현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하게 하고 결국 팀에서 탈퇴하게 만들었다는 논란에 휩싸인 에이프릴. 왕따시킨 정황이 담긴 자료들이 인터넷에 넘쳐나는 탓에 이현주 왕따 의혹에 더욱 불을 지폈는데요. 김채원, 이나은, 양예나, 이진솔 등 멤버들의 인성을 의심케 하는 과거 무개념 발언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인성 논란까지 휘말렸습니다. 가장 먼저 인성 논란이 나온 멤버는 에이프릴의 주축 멤버 이나은입니다. 이나은은 과거 방송에서 여러 차례 무례한 행동을 일삼았으나 논란이 되지 않다가 왕따 폭로 이후 재조명됐습니다. 대머리를 비하하면서 대머리 스태프를 보고 비웃은 것, 신탄진도 대전이냐며 지역을 비하한 것 등 평소 이나은의 행실이 불량했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에 했던 발언 하나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이나은은 과거 학폭 가해 의혹과 SNS상의 고영욱 발언 의혹 등에 잇따라 휩싸였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이나은을 모델로 고용한 모든 브랜드들이 그가 출연한 광고를 모두 중단 하고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나은이 출연한 만남의 광장도 논란을 일식한 듯 그의 출연분을 편집하겠다며 이나은 지우기에 동참했습니다. 이나은에 이어 멤버 이진솔의 과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진솔의 중학교 동창생은 이진솔이 과거 자신에게 썼던 롤링페이퍼를 공개했습니다. 작성자가 공개한 롤링페이퍼에는 영원한 빠순이가 되길 바래 화이팅! 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빠순이라는 단어가 팬덤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됐던 만큼 이진솔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또 당시 이진솔이 아이돌을 준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이돌과 그 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드러난 대목이라 이진솔의 팬들도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특히 이진솔은 에이프릴 멤버들과 함께 이현주를 노려보고 위아래로 훑어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많이 잡혔는데요. 동창생은 이현주에게 대하는 행동이 동창생들에게 하던 모습과 너무 똑같 같다며 왕따 논란 기사를 접하고 정말 화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주의 왕따 논란이 멤버들의 인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지금 나머지 멤버들의 폭로도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범죄 수준으로 학폭을 저지른 지수의 논란 인정과 사과입니다. 폭력과 욕설, 동성 성폭행, 미성년 음주, 신분증 위조로 유흥주점 출입 등 역대급 학폭 논란을 일으켰던 배우 지수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지수는 3월 4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현재 지수는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온달 역으로 출연 중인데요. 드라마 출연진과 제작진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 같다며 자신으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수의 학폭 피해자가 밝힌 피해 내용들은 어두웠던 과거 혹은 비행 정도로만 칭하기엔 수위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자필 사과문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네요. 세 번째 이슈, 가수 비가 공개한 김태희와의 결혼생활입니다. 비가 배우 김태희와의 결혼생활을 언급해 화제입니다. 이와 김태희는 2017년 결혼해 슬하의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비는 3월 3일 방송된 TVN 유퀴즈에서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부터 하나하나 주어야 하는데 그게 좋다 면서 가정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싱글일 때 고요함을 즐기라고 충고했는데요. 비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신혼생활 를 길게 가지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태희와의 신혼생활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비는 첫째 아이가 허니문 베이비여서 신혼이 짧았다, 결혼을 하거든 신혼을 길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